자, 화천 KS4와 경주 한수원이 화천 공설운동장에서 15라운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홈팀 화천 KS4입니다. 강재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민혁 골키퍼, 정지연, 고유진, 윤지연, 황보람, 맹다희, 이정은, 위재은, 박다혜, 황하연, 최진아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경주 한수원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도현 골키퍼, 이세진, 이은지, 김혜영, 정영아, 서아리, 아스나, 박예은, 서지연, 나희, 우첸두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 부분이 펀치 득점 후에 선수들의 조금 더 집중력을 요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아의 경기 같은 경우는 강영진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양 팀의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KS4, 오른쪽에 경주 한수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면 스피드, 힘이면 힘이요. 피지컬적으로도 너무 우위하고요. 좋은 패스인데요. 이은지입니다. 이은지! 높게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순간적으로 화천 선수들이 수비간에 이제 간격 유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은지 선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콜린벨 감독은 캐치를 한 것 같고요. 예. 네. 자, 아예 원터치. 박스 안에서 반대파! 경기 초반 경주 한수원 서지현이 먼저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 이제 서지현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네, 지금 앞전에 크로스가 지금 얼리 크로스가 올라갔어요. 지금 수비수가 같이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그 방향 그대로 크로스를 올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선수를 보지 못하거든요. 네. 다시 중앙 쪽 아스나의 원터치 헤더 짧게. 자, 수비 커버하면서 맹다희. 오! 처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볼 살았어요. 뒤쪽 컷백! 박예은! 오른발 슈팅은 정확도가 조금은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스나 전진 패스. 나희 버티면서 들어갑니다. 아크 정면! 마지막에 높게 떴습니다. 네, 나희 선수 뒤에서 지금 잡아 끄는데도 네. 그걸 버티면서 이제 슈팅까지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박예은! 왼쪽에 이은지에게 잘 열어줬어요. 나희가 날려갑니다. 나희! 마지막 김민혁 골키퍼. 자, 이거 방금 슈팅은 이제 나이답지 못한 슈팅으로 보이는데. 네. 자, 지금 주심이 시간을 너무 지연하지 말라. 빨리 올려라고 지금 경고를 줬어요. 네. 네. 자, 박스 안에서 서아리 지켜내면서 뒤로 내줬습니다. 자, 정영아의 로빙 패스. 지금 처리가. 자, 김민혁 골키퍼 빗쪽! 마지막 슈팅까지 김민혁 골키퍼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고유진 선수가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와서 프리킥을 진행합니다. 맞습니다. 잘 넘어갔어요. 자, 윤지연. 자, 윤지연이죠. 측면에서 접어놓습니다. 윤지연! 윤지연! 이게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윤지연 선수. 네, 방금 슈팅은 굉장히 노련한 슈팅이었어요. 네. 자, 살짝 멈칫하면서 성하연.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길게 흘러갑니다. 윤지연 앞에는 이은지.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7분에 서지현 선수가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서 현재 스코어 1-0. 경주 한수원이 원정에서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공격력 부분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경주 한수원이고요. 네.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고요. 사실상 화천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실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을 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경주 한수원, 오른쪽에 화천 KS4 위치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최진아의 패스, 그리고 맹다희. 앞에는 위재은이 있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위재은. 자, 위재은이에요. 위재은! 마지막 김도현 골키퍼의 선방. 자, 지금 위재은 선수가 빠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이제 스루패스로 연결이 됐는데. 네. 다시 나희. 원투 자, 좋아요. 이번에도 원투 패스. 나희! 골키퍼 정면입니다. 정용아. 오,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졌네요. 자, 지금은 화천에게 기회. 위재은이 달려갑니다. 발 빠른 위재은이에요. 자, 위재은 속도 올리고. 자, 반대편에 최진아. 위재은 갑니다. 하는데요. 위재은! 위재은! 여기서 직접 슈팅을 선택합니다.
자, 이재현 선수가 지금 네, 지금 허벅지를 조금 움켜쥐고 있는데 네.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예. 네, 이 선수가 빠르게 이제 본인의 폼을 올려서 화천에 조금 더 힘을 더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측면에서 맹다 힐스텝 오버 이후에 왼발 자, 크로스로 깨갑니다. 뒤쪽 이수민! 아, 뒤쪽 정지현! 정지현의 오른발 슈팅 역시나 골문을 외면합니다. 자, 화천이 지금 후반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좋은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네. 자, 경주한 수원 스로인 빠르게 진행합니다. 자, 이거 두면은 네, 나이 선수인데요. 자, 우첸두 따라가는데 빨라요. 빠릅니다. 우첸두. 하지만 맹다히. 자, 이겨냈어요. 아하, 지금 파울을 선언을 하네요. 네, 지금 네. 여기서는 우첸두 선수의 반칙을 선언하는군요. 오. 오. 감정이 조금 많이 올라왔고 황보람 선수가 적극적으로 제지를 해줍니다. 자, 나희 선수입니다. 김진희 선수 아니고요. 네. 네. 자, 사실 이제 나희 선수가 저렇게 화를 표현하는 리액션을 할 때는 예. 사실 이제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가 안 나올 때 저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거든요. 아스날 커트. 나츠. 자, 나츠의 장점이 저런 부분인데 네. 자, 이게 어떻게 화천에게 이루어질지. 슛! 이정은이 갑니다! 골!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해결사 화천 K스포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정은. 야, 지금 굉장히 먼 거리에서 좀 중거리 슈팅을 이어갔는데 네. 볼은 강하지 않았지만 슈팅 코스가 완벽했습니다. 아웃프런트에 정확하게 맞은 것 같고요. 네. 자, 이수빈의 넘겼어요. 헤더. 자, 무른주의 터치가 있었는데요. 중앙 쪽 가져왔습니다. 이정은 그대로 때립니다. 크로스바 세컨볼. 공중 볼을 잡아내는 김도현 네. 골키퍼. 마지막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정은 선수였나요? 네. 자, 지금 예. 사실 체력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럼 경주한 수원과 인천현대제철의 문제는 뭐냐? 자존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1위로 정규리그를 마무리하고 싶을 거예요. 자, 네.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지현 수비가 지켜내면서 골라인 밖으로 아웃됐습니다.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5라운드 경기 화천 K스포와 경주한 수원 최종 스코어는 1-1. 양팀 모두 승점 1점씩만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전반전만 하더라도 이제 경주한 수원의 매서운 경기력으로 다량 득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